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비가 부족해서 FTA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주 동궁원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버드파크는 다음 달 말, 식물원은 오는 9월 초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건강 장수 비결을 찾기 위한 한미일 세 나라의 공동 연구 조사 대상 지역으로 문경이 선정되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장애를 딛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와 정착에 성공한 한 농부의 귀농 성공 비결 들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은 선선한데 낮에는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죠. 오늘도 비슷할 텐데요. 지금 대구의 기온은 19.5도, 의성은 14.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낮 동안에는 대구가 28도, 의성은 29도로 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또 오늘 막다가 오후에 구름량이 많아질 텐데요. 이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매우 높은 단계 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FTA로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FTA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태우 기자 보도합니다. 지역기업은 99%가 중소기업이라서 FTA 대비가 아주 취약합니다. FTA 전담 인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직도 잦아서 지난 1년 동안 지역 수출기업 FTA 실무 담당자의 3분의 1이 바뀌었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FTA를 체결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그때마다 세부 규정이 달라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5년 동안 소급해서 일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대처하면 기업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설립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고 근거를 가지고 가고 기업 차원의 FTA 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법조계, 국가기관, 공공단체에서도 FTA 전문가 보유가 시급해졌습니다. FTA 속성과 또 이 앞으로 전개 방향, 또 시장 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역업계 혹은 지역 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한미 FTA 발효 1년이 된 지난 3월 이후 미국 측이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 20개 업체에게 원산지 증명을 요구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무역구조가 다자간에서 양자간 구도로 바뀐 만큼 FTA 전문 인력 양성이 지역 단위에서도 다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의 궤도 빔 연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 본부는 지난 2011년 9월 팔거천 구간에 궤도 빔을 놓은 것을 시작으로 21개월 만인 지난 5일 원대 오거리에 마지막 궤도 빔 연결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24km 전 구간에 길이 30m로 된 1,316개의 궤도빔이 설치됐습니다.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이달 중순 기지 안에 차량 반입을 시작하고 오는 10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늘 중으로 피의자 조명훈에 대한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피의자 조명훈의 범행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마친 데 이어서 지금까지 여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왔지만 추가로 드러난 혐의점이 없어 사건 일체를 송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버스가 고장으로 늦게 도착해서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김해공항을 출발해서 동대구로 향하던 경북고속 리무진 버스에 탄 승객들은 버스가 청도 휴게소 근처에서 갑자기 고장으로 도로 위에 멈춰서는 바람에 1시간 반 이상 늦게 도착했지만 버스 회사가 사과와 보상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승객들은 또한 고장으로 버스가 도로에 멈춰 선 상태에서 승객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 위험도 높았다면서 1시간 가까이 버스 회사 측을 상대로 항의했습니다. 경북고속 측은 탑승객 명단을 확보해서 지연 도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주 동궁원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요 시설인 버드파크는 다음 달 말에, 또 식물원은 오는 9월 초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말에 착공한 경주 보문공항단지 입구의 동궁식물원. 오는 9월 초 개장을 앞두고 온실 내부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150년 된 보리수와 봉황목 등 아열대에서 자라는 희귀한 나무들이 이미 심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 심을 나무의 70% 정도가 심어진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6월 중에 다 심어질 예정이어서 7월 중에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2,300여 제곱미터의 식물은 야자원과 수생원 등 5개의 테마 정원으로 꾸며지며 400종 5,500여 거류의 아열대 식물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식물원은 이미 거의 완공된 가운데 주변의 조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물원 옆에 지난해 말 착공한 경주 버드파크는 다음 달 말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로 분주합니다. 국내 최대인 5,000제곱미터 규모의 유리온실에는 전시실과 체험장, 수족관 등을 갖추며 250종 900여 마리의 새와 다양한 꽃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꽃과 새를 중심으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히아신스 앵무 등 국내에서는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새를 중심으로 6만 5천 제곱미터의 동물원에는 식물원과 버드파크 외에 농업연구체험시설도 만들어져 농업시험연구와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장으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한우 사육도수가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경북 지역의 한우 사육도수는 60만 9천여 마리로 지난해 12월 62만 9천여 마리보다 2만 마리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적정 사육도수보다는 여전히 30만 마리 가까이 많은 실정이어서 한우값은 여전히 평년보다 16%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한우 사육도수 조절을 위해 올해도 한우 암소 감축 사업과 브랜드 육 육성, 암소고기 학교 급식 등에 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3,300여억 원을 투입해 한우 개량 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내 시군 각 보건소는 최근 들어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어린이 수족구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생관리에 주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배설물이나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되는 수족구병은 잠복기 후 가벼운 미열과 함께 혀와 잇몸, 손발 등에 수포성 발진이 보이는 등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군 보건소는 어른과 아이 모두 손을 자주 씻고 아이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을 깨끗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누구나 꿈꾸는 바람입니다. 이 건강 장수 비결을 알기 위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데 문경이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올해 92살의 이필규 할머니. 지팡이나 유모차 없이도 맘대로 거동할 만큼 허리가 곧고 건강합니다. 매일 집 앞 텃밭을 가꾸면서 일하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고기, 채소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양만 먹습니다. 먹는 식사가 예전이고 지금이고 소식해, 소식이래요. 풀 뽑느라고 기대고 이제 그게 운동이지 뭐 딴 건 없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00살을 넘은 노인이 2,300여 명, 2060년에는 8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 장수 비결을 알기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공동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경, 미국은 하와이, 일본은 야마구치현이 조사 지역으로 선정됐고 나라별로 70세 이상 노인 300명씩을 설문과 면접조사 방식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단면 조사만 가지고는 그 정확한 우리 건강 장수의 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5년 이상은 제가 하려고 저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연구팀은 세 나라 간 비교를 통해 보편적인 건강 장수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연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상장법인의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가 대구와 경북 지역 12월 결산법인 93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9%와 26%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엔저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도 의회는 오늘 제263회 정례회를 열어서 오는 27일까지 18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와 올해 추가 경정 예산 설명 등을 합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명의 도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며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 예산과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추경예산 심사를 한 뒤 오는 27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다음 달 26일부터 열흘간 형산간 체육공원과 포항운하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불빛축제 10주년을 기념해 시비 8억 원 등 총 9억 5천여만 원을 들어 불꽃 경연대회와 뮤직 불꽃쇼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또 공연 퍼포먼스가 결합된 카니발형 야간 퍼레이드를 펼치고 바다공연 예술제도 함께 개최해 축제의 시너지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새롭게 완공되는 영일대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해 전국 최초의 해상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보조금 횡령을 뿌리뽑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학부모 코칭 교육과 설문조사를 통해 보육정책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고 보육료와 필요경비 한도액을 어린이집에 게시 토록해 과다한 특별활동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급식과 위생을 직접 모니터하는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을 확대 시행해 결과를 공개하고 돌봄시설 학대 방지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공단을 신설하고 손해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은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과 상품연구개발 등을 전담하고 손해평가사는 농식품장관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농업재해보험은 현재 민간보험사를 통해 운영돼 공공성이 부족하고 피해율 산정을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4일 개관한 경산 최초의 소극장 판아트홀이 개관 기념공연을 잇따라 무대에 올립니다. 판아트홀은 개관 기념으로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연극 미아모르 공연을 연대 이어 12일부터 닷새 동안은 연극 동승을 무대에 올립니다. 네, 이곳은 성주군 가천면에 있는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거동이 불편한 2급 장애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들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지만 반대로 10년 전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와 스스로 농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는 농촌 애찬론자로 변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희망이 없다고들 말하는 이 농촌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김진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 사실 뭐 농촌의 농사일이라는 게 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도 힘든데 지금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계신데요. 힘드시지 않습니까? 몸은 불편한데 대신 집사람이 도움을 주니까 힘든 거는 집사람이 하고 나는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거 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기계화 하는데 그런 거는 내가 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80%를 도운다고 봐야 되죠.
장사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농촌진흥청이든 기술센터든 모든 작물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를 뽑아갖고 제면까지 공부를 했어요. 하고 그 과정이 한 2년 걸렸습니다. 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게 농사가 로또다. 근데 그거를 무조건 무턱대고 기능을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해 그해에 수입이 창출하는 만큼만 투자를 했습니다. 아, 제 투자를? 예. 생활비 빼고 100만 원이 남으면 100만 원어치 기계를 사든지 1000만 원 남으면 1000만 원어치 하우스 시설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신 지가 한 10년 됐죠. 네. 지난 10년 동안 아, 내가 정말 잘 들어왔구나, 정말 보람을 느낀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농촌에서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하면요, 조금 더 앞을 내다보면 직장생활보다 낫고 돈이 분명히 수입이 발생합니다. 나가는 지출도 적고 심적으로도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니까. 그리고 여기서 촌에는 지금 학생들, 애들, 학교 지원비도 많고 유치원도 도시에는 막 줄서야 하는데 여기는 유치원 항상 들어갈 수 있어요. 공립에. 예. 아, 사람이야 뭐 다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근데 현재 제가 하는 데에서만 일단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벌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는 없고요.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는 있고, 거기 맞춰서 일단 시간이 한 달 걸릴지 1년 걸릴지 몰라도 그 목표된 금액이 나오고 또 일을 해야죠. 한 살 때 병을 앓다가 장애를 갖게 된 김진호 씨. 고향에서 농부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 안정을 찾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가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장애우와 농촌 노인들을 위한 로컬 푸드 작업장을 만들어 더불어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게 그의 꿈입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였습니다. 큰 날씨 보이겠습니다. 지금 바깥은 꽤 선선한데요. 낮 동안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의성의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낮에도 선선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 구름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0도 안팎,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도 28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도 낮 동안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